이제 개구리도 한번 살펴보죠. 개구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제 얘가 개구리랑 우리의 레이디버그가 같이 만나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피해 다녀야겠죠. 그 업데이트 플럭이라고 해서 또 별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프로시저를 만들었고 그 내용은 if-then 문장입니다. 랜덤 프랙션에서 0.1, 0.1의 확률로 10번 중에 한 번이죠. 한 번의 확률로 플러그의 헤딩, 플러그이 레이디버그를 쫓아가게끔 구성한 겁니다. 이게 이제 아크 탄젠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공부한 게 아니죠. 이거는 중등 2년차 그리고 중등 3년차에서 공부하는 기하학 시간에 공부하는 거라서 일단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냥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플러그 역시도 우리가 이제 호출해야 됩니다. 호출하는 거는 이제 수시로 호출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두느냐니까 여기 쭉 올라와서 클락 타이머 여기서 그냥 업데이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 플러그 여기 있죠. 이것도 호출합니다. 클락에서 하고 그리고 이 플러그의 속도는 디자이너에서 프로퍼티로 지정해 줄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블락에서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든 뭐큰 상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 지정해 보죠. 그래서 스피드가 어디 있죠? 스피드 선택을 안 했네요.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스피드가 있는 스피드를 1로 해주겠습니다. 1로 해야지 얘 뭐예요? 얘의 속도는 2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기울기에 따라서 스피드를 조절하게끔 블락에서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구리가 아피드보다는 조금 늦게 그렇게 움직이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디버그가 클라이드 위디 플락 플락이랑 만났을 때, 그래서 아들 이끄르가 플락이 됐을 때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글로벌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에너지 상태로 보여주고 게임 오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디스플레이 에너지는 뭐 보여줘도 되고 이건 없어도 됩니다. 없더라도 큰 상관없죠. 그렇게 해서 게임이 끝나는 형식이 되죠. 근데 개구리를 만나면은 게임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